연간 생산량만 20만 톤에 이르는 스테인리스강 국내 2위 기업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4개 생산 라인 중 2개를 폐쇄했습니다. 포화 상태인 국내 시장에 중국 등 저가 수입산의 공략이 가해지면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철강 쿼터제에 수출도 여의치 않습니다. 이런 여건에 들려온 중국 청강 산업의 부산 진출 소식에 업체는 즉각 철회 요구에 들어갔습니다. 20만 톤을 생산하는데 직원이 한 850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의 3배인 60만 톤을 생산하는데 460명만으로 가동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가 정상 가동되면은 사업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30%나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중국 철강업체 입주가 추진 중인 곳은 부산 미음 산업단지입니다. 국내 업체와 5대5 공동투자 방식으로 들어와 연간 60만 톤 규모를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성사되면 국내에 들어온 첫 외국 철강업체입니다. 현재 국내 스테인리스 시장 수요량은 103만 톤. 그러나 연간 생산 규모는 189만 톤으로 저가 수입산도 37만 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과잉 상태입니다. 중국 업체 60만 톤이 더해지면 수입산이 국내 수요에 육박합니다. 고품질 기술로 버티고 있지만 제품 개발과 인력 유출까지 이어진다면 국내 철강 산업 붕괴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저가를 생산할 수 있는 스테인리스 업체가 들어온다면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또 신기술을 개발 필요로 하는 그런 그 제품을 적재적시에 우리가 공급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갈 수 있습니다. 창원과 포항 등 전국에서 반발이 잇따르자 부산시도 고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산 경남에는 중소기업들이 하반기에도 좀 가격 경쟁력을 좀 높여서 수출 활로를 좀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인데 지금 현재로는 결정된 게 없고 산업적인 부분이 혹시 또 놓친 부분이 있는지 뭐 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철강산업의 외자 유치가 가져올 산업 생태계의 지각변동, 막아내겠다는 경남 지자체와 경제계의 대응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수정입니다.